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세윤 식당 그리고 안진걸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금요일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원래는 지난번에 매주 이렇게 했었는데 좀 잠시 끊어졌죠.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다시 시작한 의미로 우리가 이분을 안 만나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김건희 7시간의 녹취록, 그 다음에 디올백, 최근에는 김대남 씨까지 각종 특종을 하고 있는, 나라를 구하고 있는 우리 이명수 나오셨습니다. 이명수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나 오늘 앉은 걸 우리 가까운 데 계시면서. 네. 나 여기 처음 와봤어. 그러니까 내가 놀랐네. 아, 초대 한 번도 안 하고. 아니, 장... 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초대하신 거 아니야? 아니, 레거시 미디어 장인수 기자님은 나하고 파트너인데, 아니, 공중파 기자님만 이렇게 초대하고 나는 그냥 서운했어, 솔직히. 그러지 않지. 아, 그래. 아니, 우리가 너무 그냥 가까운 사이니까 내가 너무 당연히 그냥 그래요? 가까워서.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주 초대, 아니, 제가, 한번 초대, 소장님이 연락 와서 좀 해달라. 저기 출연 좀 해달라고 올 때가 왔구나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그래서 되게 왜냐하면 다른 데도 막 그 요즘 잘 나가는 그 그렇죠. 채널들 있잖아요. 그 언론사 채널들 막 시사인 뭐 또 등등등이 많아요. 나 지금 다 거절하거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우리를 거절할 수 없지. 그렇지 거절할 수 없지. 쫓아가지. 그러니까. 쫓아가지. 의리가 있지만. 네 그렇지. 네. 네. 안진구 소장님은 뭐 조금 사정이 있으셔서 지금 어제 좀 몸을 굴리셨답니다 도로에서. 아. 네, 그래서 조금 상처가 몸은 또 바닥에 왜 굴리고 다녀? 네 소장님은 현장에서 계시니까 당연히 몸. 당연히 다칠 일도 있죠. 아니 그게 이제 그런 다침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거리의 남자 안진걸려고 하잖아요. 거리에서 막 인다. 거리에서 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떼고 굴렀다는 거야. 아, 그랬군요. 예. 네. 하여튼 요새 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한 2주째 지금 창원 마산 내려가 있고 우리 명박사 만나러. 네, 명박사님하고 명박사 태균이 형이라 불러야겠다 그냥. 뭐 어제에는 그 저기 저녁 김영선 전 의원, 그 호대기 호통치는. 엄청 혼내시던데? 네, 그거 영상 보고 나와가지고, 나는 알고 있었어. 아. 제가, 지역 언론들하고 좀 많이 만났잖아요. 네, 만났는데, 작년 현직일 때도, 지역구에서 명태균이가 지역 언론들 두 명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지역구에서 이제, 대화 좀 하고 있었나 봐. 네. 대화하고 좀 하는데 그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 인구 소멸. 기자들하고 이제 명태균하고 이제 인구 소멸 관련 이제 좀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들어온 거야. 네. 현직인데 들어오는데 손가락질을 하더래. 그 이제 김영선 전 의원한테 저런 아줌마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이 안 된다고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았으니까. 하면서 맞아. 기자들 앞에서 다 그러길래 기자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한 상황이야? 뭐한 상황이지? 오선 의원인데? 오선 의원이고 현직인데 그럴 수 없잖아. 우리가 어디서 그 아무리 인터넷에서 좀 뭐 그 우리 그 현직 의원들이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난해도 그렇죠. 직접 만나서 그건 힘들잖아. 못하죠. 못하잖아, 솔직히. 내가 국민의힘 사람들 만나도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근데 기자들은 그 기자들도 국장급 되는 이제 그렇죠. 높은 기자들. 높은 기자들이거든요. 네. 그 지역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와 속으로 이제 이 가불리면 김영선이가 의리였구나. 그건 이제 작년부터 느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명태균 또 만나고, 그 지역 언론들, 만나서 이제 좀 취재 좀 하고. 예, 그분들은 못하잖아, 취재.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지역신문. 예, 지역신문이고, 또 이제 시에서, 도에서 이제 광고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힘들잖아. 또 그렇죠. 기사 쓰면 또 이제 전화 오지. 그 공보실에 전화 와. 와주고, 다 하면 알아서 또 내리고. 그렇죠. 또 약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예. 그 멘트 관련해서 기사 내려달라 하면 좀 뭐 좀 멘트 잠깐 이제 좀 바꿔주거나 그러는데 단어 바꿔 정도인데 거기는 광고에 많이 이해해요. 네, 이해는 그럼 그 명박사 만났어요? 그래서 네 만났죠. 오, 네. 만나서 뭐 했습니까?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그 2주 전에 네. 우리 어머니 그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유축이고 10월 예, 25일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쵸, 맞아, 네, 그쯤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끼리 다 해서 이제 강원도 삼척을 내려가가지고 내려가면서 왠지 명태균 생각만 했어 내가. 내가 빠진 거 아니야? 내려가면 왠지 좀 만날 것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이제 딱 보니까 내과야. 얘는 나하고 대화를 해야지. 뭐 레거시 기자들하고 대화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지.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스타일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정중했어 명중했어요 맞아요. 내 과예요. 그 과요. 그 저기 지가 아는 뭐 얘기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얄팍한 지식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날 이제 강원도 우리 어머니 그 일주기 우리 가족들하고 하고 집사람한테 여보 미안한데 나 지금 이제 창원 내려가야 되니까 네네네네. 애들 데리고 버스 타고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혼자 이제 창원에 우리 강원도 삼척에서 창원까지 5시간. 그러니까. 갔어. 가지고 그다음 날 기자들 바글바글하다면서요. 예, 그래서 집 먼저 갔어요. 집을. 집. 예, 집을 먼저 찾아가서 아파트. 요새 지금 많이 나오는 그 집. 그 오늘 어제도 압수수색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 아파트에서 한 2시간, 3-4시간 있다가 또 그 지금 다른 기자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 지금 취재 한계가 또 틀려요. 그때는 이제 별로 많이 안 만나주고 특정 사람들만 주진우 기자님, 네. 뭐 그는 장인수 기자, 장윤선 기자님 이게 이게 소통할 때고 그래가지고 취재 그게 이제 굉장히 붙을 때였어요. 그래서 가 보니까 로코 그 막내 기자가 네, 네. 그 아파트 있는데 기자님 저. 10일 됐습니다.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는 거야. 존나 불쌍하더라고. 근데 저는 김대남 거를 이제 취재했기 때문에 좀 뭐 회사에서 뭐, 야, 명태균 해라. 우리 초신님이 뭐 나한테 지시 내리고 다니고. 예, 그냥 내가, 왠지 얘를 좀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려간 거고. 그래서 3-4시간 뻗치게 하다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마당발 아닙니까? 그렇지, 전국구에 그렇죠. 기자들 많이 알잖아요. 네, 지역 언론사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친했던 형님들이 계시는 거야. 창원에. 네, 창원에. 네, 네, 네. 그래서 전화했지. 형님, 저 창원 명태기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고? 집이나. 명태기 집이나. 네. 금방 갈게. 네. 금방 오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네. 야, 저 식사 함께 하면서. 야, 명태균하고 친한 또 회장님 계신다.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래가지고 또 회장님 만나면. 또 회장님이 또 나를 알아. 아이고야. 6-7년 전부터. 아. 그래가지고. 야, 명수야. 당연히 그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자이긴 하지만 그렇지, 그렇지. 저 취재하는 거에 대해 되게 좋아하신 내 취재물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그런 분들 안 해가지고 인간을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 만나서 맹투기 만나러 왔나? 맹투기 내가 만나게 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놔주셔가지고 다리를 놔줘서 만난 네. 거예요. 너무 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알아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쁘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죠. 죄짓고 살면 안 돼.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관계들 뭐 지역에 있다금씩 자주 못 만나도 네네. 가끔씩 안부 전화도 한 번씩 하고.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했는지 저를 그래도 취재하는데 엄청 많은 도움을 주셨죠. 예. 그래서 명태균 박사 만나니까 뭐래요? 어떤 대화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제하고 아시는 그 회장님하고 네. 명태균하고 그러니까 회장님 분들이 명태균하고 형 동생 관계예요. 그냥 동네 형 동생. 네, 동네 형 동생. 명태균이가 이 회장님한테 굉장히 잘해. 회장님 하면서 좀 이게 좀 그런 떤 이제 지역에서 큰 형님 뻘 되는 회장님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명수야. 명태균이도 어렵다. 아니 그 억울하다. 억울한 거 있을까 아이가. 명수야 네가 명태균이 대변 좀 해줘. 서울에서. 그래 회장님. 그 말 들어보니까 억울한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명수야
내가 내일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할 테니까 명태기 불러가지고 밥 먹자. 그런 거. 어, 예,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때 만났어요. 예, 만나가지고 그 회장님 사무실에 만나서 약 한 시간 정도. 아, 나 처음 만나는데 뭔 말이 이렇게 맞는지. 그분도 약간 윤석열처럼 60분 중에 50분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 얄팍한 역사 의식, 지식 갖고 막 나한테 막 가리키는데. 가르쳐. 그냥 사람 석 죽이는 거거든. 내가 이 정도는 니보다 좀 알아. 기자가 그것도 나한테 막 역사 뭐 5.18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하면 뭐 알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객관식적으로 막 질문하다가 역사 얘기 막 하다가 나한테 질문을 해. 그러면 내가 못 맞췄으니까. 이러니까 기자들이 공부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나한테 오히려 호떡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게 석 죽이더라고. 그래서 한 정도 얘기하다가 야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창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예전에 갔던 한우집을 한우집. 가더라고요. 어. 회장님이 사주시더라고. 예, 한우 먹고 왔구만. 엄청 비싸. 그래서 명태균 씨도 같이 먹었어요. 네, 명태균 내 바로 앞에. 또 회장님이 딱 그러니까 그거지. 그 회장님은 태균아, 네 명수한테 잘해라. 네 도와줄 사람이 명수밖에 없다. 보수고 진보고 다 네 비난하는데 서울에서 이명수. 그 우리 조신님도 잘 알아. 조신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소리 소리밖에 도와줄 데가 없다. 이게 잘해라 하면서 나한테 자리를 딱 마련해 주더라고. 명태형 바람 앞에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식사 같이 한번 해.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요새 연락 두절이던데. 저도 좀 연락을 몇 번 문자를 했어요. 문자도 좀 주고 받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계속 문자 보내도 답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아주 심리 파악을 못한 거야. 명태형에 대해서. 제가 네, 그치 그렇죠. 아직 저는. 네, 어제는 어제도 했었고 그랬어요. 어제도 문자 보냈더니 답 없더라고. 오늘도 내가 아까 문자 보냈는데. 아 그래. 이제는 아 연락 좀 받아주세요. 제가. 이제는 아쉬우면 이제 전화 와. 이제는 놔둬야 돼. 지금 그걸 놔둬야 돼. 왜냐하면 너무 관심을 많이 주니까 간종이 된 거야 지금. 예, 뭐 대한민국 언론들 뭐 공중파 언론들 엄청 게 전화 오고 그러니까 지금 좀 왕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좀 이제 지금 이제 코너에 몰리면 연락 줄 거다 나는 그 생각해. 그래서 아니, 저는 또 이제 제가 또 민주당 소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소장님 보면 참 대단해. 왜? 아, 민주당 당원이잖아, 그리고. 당원이죠. 그리고. 10년 당원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나하고도 또 틀리잖아, 상황이.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잘도 전화해, 보면. 뭔 사건 있으면, 기자도 아니면서. 그런 거, 소장님한테 엊그저께 통화하면서, 우리, 임세훈 소장님도 지금, 명태근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인가 그랬을 거야. 통화 오래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재밌다. 우리 소장님. 네. 아니, 그래서 난 또 이제 제3의 공익제보자를 추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야. 왜냐면 이제는 보호해줄 데가 야당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민주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믿어보고 좀 하라. 어차피 내가 무슨 기자도 아니고, 솔직히. 뭐 취재를 해가지고 내가 단독 보도를 어디서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냥 또 이분이 좀 정의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또 딸도 어리더만요. 그렇죠. 어리죠. 그러니까 그 딸 생각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따 이거 나중에 이따 우리 꺼지면 다시 얘기합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처음에 첫 만남 때는 뭐 그래도 첫 만남이니까 그렇죠. 지가 리드해라. 그래서 또 원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전화해도 말 진짜 많아. 맞죠. 그러니까 막 해서 내가 들어줬어. 두 번째 이제 식사하고 또 우리 회장님 사무실로 와가지고 이제 마주보면서 얘기하는데 이제는 내가 리드를 해야 되겠다. 딱 생각 든 거야. 그래가지고 술도 한잔 했어요? 아, 술을 안 했습니다. 술 못 먹는다 그러던데. 아, 맥주 한 잔은 먹을 정도인데. 태균이 형 나하고 술 한 잔 먹어야 되는데. 같이 갑시다. 우리 또 소장님이 또. 술 하면 또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리드했지. 아니, 딱 내가 여태까지 딱 들어보니까 저기 명사장님하고 저하고 좀 통하는 것도 꽤 많을 것 같아. 명사장님은 21년도 6월 달에 김건희하고 연락 됐잖냐. 나는 그 다음 달 7월 달에 했다. 그리고 있었던 얘기들 공감되는 얘기도 많거든. 그렇죠. 둘이 통화 많이 했어. 내가 아크로비스타 같지 않습니까? 갔잖아요. 21년도 손금 봐준 때. 아니 그렇지. 21년도 8월 30일 날 내가 아크로비스타 코바나 컨텐츠에서 가잖아요. 네네. 갔을 때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김건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잖아요.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누워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해 내가. 그러니까 그 침대 메이커를 얘기하더라고. 재밌었나 봐. 무슨 메이커요?
세라믹 침대야. 이름이 세라믹이야? 어, 세라믹 침대라고 있어요. 어, 네. 네, 세라믹 침대! 그러니까, 옆에 그 회장님들하고 막 얘기했는데, 아, 막 재밌다고. 야, 이거 이병수하고 맥태균하고. 통하네. 어, 태균이하고 통하는 게 많겠네. 어. 하면서 재밌게 듣다가. 어, 그런 얘기 좀 나눴죠. 네. 근데 사무실에. 네. 이거 나는 침대라고 해서 뭐 라꾸라꾸 같이 접히는 거는 것 같다는 정말 침대인 거야. 네, 진짜 침대예요. 진짜 레알 네, 침대예요. 네, 그렇죠. 아 근데 네. 난 진짜 이해. 라꾸라꾸 그런 침대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사람이 손님 온데 누워 있어?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거 말고 요새 돌침대 아니에요? 예, 돌침대? 그런 예, 그건 돌침대고, 예, 돌침대 같은 거고 세라믹 그 침대 치면 좀 많이 나오더라고. 메이커가 나와요, 세라믹 예. 침대가. 예, 그러니까 나는 메이커는 내가 뭐 입고 어. 있었거든. 근데 그걸 알려준 거야. 아, 세라믹 어. 침대. 그러니까 자주 갔으니까 메이커도 보고 봤겠지. 고바닥 같은 좀 많이 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예. 야, 근데 뭐 두 번밖에 안 만나? 대통령실에서 두 번밖에 안 만났다고 전화 그렇게 수시로 하고. 내가 보니까 우리 여사님이 네. 전화하고 이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요. 좋아해. 네. 수시로 누구랑 전화하고 이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요즘 내 전화는 또 안 받대. 이게 내가 나는 이게 사람들 사적으로 좀 만나면 기자들에게 만나거나 우리 지지자들이 막 김건희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고 막 그러면 내가 또 보수단체 쪽 애들하고도 소통 많이 하잖아요. 네.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야, 나 보수단체 애들한테 그래. 야, 맨날 시비 전화하고 텔레파시아 통하는 게 진보들하고 김건희하고 맞는다. 니네하고 안 맞아. 내가 진보의 그래. 오야봉이잖아. 어, 진보의 오야봉. 그러니까 야, 진중호 보수단체 그 유튜버들 보면 진중호 그런 애들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누구지 한동훈 당대표 비상대책 할 때. 그 최고위원 되던 애들 누구지? 김종혁? 어 아니 그 저기 그 뭐 핵에서 출신 한 명 있잖아요. 아아아어 네. 어, 저쪽 누구지 어, 알죠? 어, 어, 독장관 옛날에 엄청 갔던 놈 있잖아. 마리 앙뚜아네트?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어. 그 아, 양반 생각이 안 나냐? 어. 참여연대에 있었던. 네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아, 김경률. 아 김경률. 어. 걔는 되게 싫어하거든. 아. 그래가지고 야 봐봐라. 야, 니네 쪽하고 뭐 통한 사람 있나? 어? 다 진보 쪽 아니나, 김중공이나, 어, 나하고, 그, 건희 누나하고 소통 잘하고, 니네하고 되냐, 임마. 막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어. 내가 볼 때도, 내가 그러거든. 김건희가, 어, 그, 얘도 미술을 했잖아. 그렇죠, 전공했잖아. 그렇죠. 72년생이잖아요. 네, 네. 또 옛날 세대 우리니까. 그래도 미술하는 사람들은 진보 의식이 좀 더 가깝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 애들이 전화 내 그리 까버리지 그냥. 아 그래서 명태균 씨 만나서 지금 여기서 특종 하나 할 거 있어요? 단독 하나 해줘봐. 나의 채널을 위해서. 단독. 어. 많이 임팩트 없어. 내가 이게 취재라는 게 그 우리 임세훈 소장님 또 저를 많이 지켜봤고 우리 알죠. 술도 많이 마시고 식사도 여러 번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잖아. 통화도 많이 하잖아. 취재는 촉이잖아. 그 감각이란 게 있거든. 촉. 그 뭐 언론 이론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 저 취재원하고 나하고의 그 텔레파시가 통하는 게 아. 그런 걸 조금 저는 이제 명태원한테 느끼는데 결국은 양심선언을 하게 된다면 서울의 소리 이명수한테 올 거다. 나는 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거 할 때 저를 좀 배석해 주십시오.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명박사랑 연락을 하고 있기 그래. 때문에. 저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 네, 어제도 뭐. 그날 만났을 때는 별다른 얘기 없었어요? 뭐, 저기, 나를 좀, 조금은, 어, 좀 경계 좀 해. 아, 처음에는. 왜냐면, 괜히, 기자니까. 이명수, 그러니까 지금 항의하고 또 틀려요. 지지난주예요. 지지난주. 지지난주니까, 이명수하고, 우리 이거 식사 다 하고 나와가지고, 회장님 통해, 회장님,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 그러니까, 아, 그러자, 태균아, 사진 찍자. 이러면서, 이렇게. 그 식당 앞에서 간판 앞에서 찍으려고 다 그랬는데 아유 회장님 그 하면 안 됩니다. 괜히 또 씨발 그 용산에서 알면 난리 납니다. 아, 내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내가 저 김건희 윤석열 저격수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희 왼수지. 김건희 왼수.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 이 바닥바닥 갈고 있겠지. 괜히 사진 찍어가지고 유출되면. 그렇지. 뭐 곤란하시죠. 자기 좀 곤란하니까. 네. 아 사진 찍으면 안 된다. 그럼 아까 보여준 그 사진에 그때 그날이에요 그러면? 네. 그날이에요. 그날. 네. 거기 없네요. 없었던 그날.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예, 근데 나하고 뭐 지는 저기 뭐 사진 안 찍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나하고 오다 갔다 하게 스치는 사진들 영상들 네. 뭐 저기 다른 기자들이 다 해놨지 뭐 그렇지. 나는 없어도 나 딱 오는 거지 뭐. 그렇지 최근에 네. 그럼 통화한 적 언제 통화했어요? 어제 네. 아까 그거? 아까 그거? 그렇지 어제 어제 아까 그거? 네, 나 그거 듣고 웃겨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아니 명태규 씨 재미난 분이라니까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 나는 분이야. 어제 그 미당에서 오전에 그 터뜨리잖아요. 네, 그 윤석열하고 저기
명태균하고 통한 내용 딱 터뜨리길래 지금 태균이 형 좆됐네 이제 씨 좆됐네 이렇게 생각했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쯤에 내가 진짜 걱정해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럼 여탄 볼트 피우면 안 되잖아요. 아유 그런데 맞죠. 절대 그래서 애들도 어린데.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 애들도 생각나고 해서 내가 문자로 보냅니다. 내가 뭐라고 보냈지? 아까 형 뭐 극단적 선택하지 마세요. 처자식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태균이 형한테 아, 갑자기 생각났네. 나도 갑자기 생각났네. 봤는데도. 딴 생각하지 마서 처자식 피눈물 나게 하지 마서. 네, 내가 이제 문자로 보냅니다. 딴 생각하지 마소. 처자식 피눈물 나게 하지 마소. 이게 네, 문자로 딱 보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온 것도 신기하다. 어제 하루 종일 안 봤던데. 그렇죠. 다른 거 하나도 안 봤던데. 그러니까 어제는 또 압색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 문자를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CBS 노컷에서 이제 그 통화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렇지. 그래서 아, 나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으면서 지금 아버지 산소 간다. 그 얘기는 다 하길래 맞아, 맞아. 내가 걱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문자를 보내. 이씨, 괜히 이거 가족 극단적인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해 가지고 내가 이 문자를 보내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전화 왔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왔다가 이 문자 때문에 전화가 온 거야. 기가 막혀서 전화 온 거지. 나 멀쩡한데? 형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아까 너무 웃겼어.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 제가 약간 들었거든요. 아까 네. 들려줘 들었는데 되게 웃겼습니다. 대화가. 이런 내용은 처음이잖아. 맞죠? 맞죠? 이런 내용은 처음이잖아. 너무 웃겨가지고. 예, 예. 코미디야, 코미디. 코미디야. 딴 생각하지 마소라고. 명, 딴 생각하지 마소. 아니, 이제는 우리가 그 예전에 난 너무 재밌는 게 요새 재밌는 현상들이 예. 우리가 이제 뭐 그 신문 같은 데다 명 이러면 난 신명 그러니까 이재명 예, 이렇게만 예, 생각하는데 요새는 명화 무조건 명태균이잖아. 그렇죠. 예. 나라를 완전히 잡아먹고 계십니다. 와. 근데 그동안 이제 김건희 씨 했던 일들을 보면 충분히 별 얘기 다 했을 거야. 그렇죠. 그죠. 알잖아요. 그럼요. 예. 예. 또 뭐 재밌는 얘기 없습니까? 재밌는 얘기. 최근에 김대남 씨랑은 어떻게 친해진 거예요? 김대남. 거긴 강원도 말고 또 친해진 계기가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오래된 얘기지만, 23년도에, 제가 이제 취재하다가, 대통령실 반론이 필요해가지고, 그렇죠. 그분이 이제 대통령 소속, 대통령실 시민사회 소통 비서관. 행정관 거죠. 예, 행정관 선임, 네. 이게 하는데, 반론이 필요해가지고, 구 유튜버들이, 대통령실에 이제 초대받고 걱정한다. 그렇죠. 막 그거를 이제 제가 최초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론차 전화했다가 신났지 거기. 첫날에 이제 전화번호 땄어. 대남이 형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낮에 통화할까 밤에 통화할까. 근데 낮에 통화하면 근무 중이니까 근무 중이니까 잘 못하죠. 전화 뭐 길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들었어. 우리가 임기 초에 제가 대통령실 허니들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정권 누나 대통령실 들어간 것도 내가 이제 보도하고 그렇죠. 아웃시키고 대통령실을 내가 계속 보고 있었지. 근데 들은 얘기가 출입 기자들한테 얘기 들은 애들이 그 대통령 그 행정관 비서관들 일 잘 안 한다. 맨날 술 처먹고 다닌다.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내가. 술만 처먹고 다닌다. 윗대가리가 술 처먹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 우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봤던 그 뉴스거리들 보면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나 무슨 일이 있으면 뭐 대통령이 이제 직원들한테 하달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금주, 그 골프장 못 가게. 가끔씩 막 그런 거 이제. 특히 직권 초에는 엄청 타이트하게 해요. 그렇죠. 하달 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윤석열이가 술 졸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내가 시간을 밤 10시쯤에 이제 잡았어요. 딱 10시 딱 전화를 받네. 봤는데 지금 약간 한잔해서 알딸딸할 술 한잔 먹었어. 근데 바에서 술 먹은 것 같아. 그 음악 소리가 바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야. 형님 한잔 먹고 있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는 이명숙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시 조금 가능. 여사님 행수인데.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하고 그 통화했던 그 기자 우리하고 적대시한 언론사 아닙니까? 막 해서 그런 얘기 할 때 저는 다 오픈해요. 했다. 나 소리 유명해지고, 맞는 게. 숨겨. 딱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막 얘기하는데, 우리 술 한잔 먹으니까, 서울 생활 오래 많이 해도, 고향 사투리는 술 한잔 먹으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사투리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향이 강원도 같은데, 딱 하니까, 강릉이라고. 나 삼척 딱 바로 얘기했지, 이거.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되게 반가워, 아니야.
그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아, 그래 되게 그 형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화 봐도 네, 그렇죠. 그게 좀 약간 순진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네. 정치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바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건설업에 직종이 있으면서 맞아. 건설 쪽에 있으면서 건설하는 사람들 보면 접대 잘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막 비유 잘 맞추고 뭐 저기 이권 뭐 저기 뭐 좀 따내려고 이런 건 따내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죠. 접대도 사람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하니까 걔네 캠프에서 그 시민단체들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조직국장 그 시민 뭐 사회단체 뭐 관련해서 조직국장으로 이제 대선 본선 경선 때 이게 타이트 갖고 하다가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이제 저하고 이제 고향 그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지금 최근에는 거기 잘렸잖아요. 잘렸죠. 연락해본 적 있어요? 내가 뭐라고 안 난 연락 안 했고 근데 뭐라고 연락 안 했고 최근에 네. 그 뉴스타파에서 이제 네네. 폭로했던 분 있잖아요. 신용환 그분이 이제 그 대통령실 그 국민의힘 있었잖아요. 네, 핵심 관계자였죠. 네, 핵심 관계자였는데 아니, 민주당 넘어갔다는 딱 그거 봤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뉴스타파 출연한 거 그 링크에서 내가 대남민한테 보냈지. 난 안 보냈거든요. 그 이후에는 안 보냈어요? 네, 한 번도 안 보냈어. 근데 그거 보내고 나가지고 아니 뭐 아니 대통령실 있다가 넘어온 사람도 있네요. 신 이름 뭐지? 신용환 교수. 신용환 얘기해서 보냈지. 그 김대남 씨 보고 넘어란 소리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 민주당이다 상관없다. 야 저기 양선을 할까? 뭐 나한테 안 챙겨주면 나 양선을 한다. 나하고 두 차례로 얘기했거든. 그래서 아 형님 넘어와도 내가 넘어오길 바랬는데 네. 어디 그 공사 들어가긴 바람에 네. 공사 어디지 어디서 갔지 예금보험 공사 서울 예금 아, 서울 보증보험 서울 보증보험 그게 들어갔던 거 실망했지 이제 끝났다 아씨 내가 하고 있는 거 이제 폭로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거기서 했던 제일 나는 그 김대남 형님하고 통화한 내용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시민단체들, 언론인들 고발 사주한 거. 그게 제일 크다 생각하거든요. 그래, 맞아. 그게 제일 큰 거거든요. 불법이잖아요. 네, 대통령실 지고, 대통령실 하달 받아가지고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뉴스 토마토, 토마토에서 이제, 김건희 공천개입. 그 얘기가 이제, 시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글기사 나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진짜야, 가짜야, 막, 야우뚱할 때야. 맞죠? 맞아, 그 초반에. 그렇지. 글기 살아나오고 좀 해서, 누가 뭐. 전원이고, 목소리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글기 살아나온 거. 그게, 근데, 씨, 우리도 공천개입, 당무개입 있거든. 대남형하고 통화하는 내용 중에. 그래가지고. 뭔데요? 저기. 당무개입? 당무개입, 총선, 개입, 당무개입. 아까 그럼 그 김대남 씨가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얘기해요? 뭐 그런 얘기 다 하지. 자기가 또 용인 처인구 나간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맞아. 이제 김건희 제일 그 하고 친한 누구지? 이원모. 뭐 그런 얘기 다 하지. 네, 자기 김건희 씨가 그렇죠. 무능하겠다. 나한테도 형님, 그럼 뭐 김건희 여사가 공정에 많이 하네요. 많이 하지. 그거 이제 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이었어. 장윤수 기자님한테 아 내가 그러지 뉴스토마토 쪽에 또 기자님이 있으니까 그 박형광 기자는 내가 몰라. 그래도 옆에 또 기자들 있으니까 전화니까 계속 쭉 갈 겁니까? 내용은 안 물어봐. 그 되게 신뢰거든. 기자들이 뭐 그 취재물 갖고 하는 거 되게 신뢰거든. 그쵸, 가끔씩 기자들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뭐 취재물 막 이렇게 뭐 사기 물어보고 그게 결례거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계속 갑니까 이거? 그러니까 계속 간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힌트를 주죠. 저도 총선 개입, 당무 개입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하는 거죠. 장인수 기자님한테 장인수 기자님 빨리 합시다. 녹취를 해가지고 우리 그때 추석 연휴 들어갈 때예요. 추석 맞아, 연휴. 맞아. 그러니까 부랴부랴 막 우리 장인수 기자님하고 같이 일하는 PD님 진짜 명절도 안 먹었어요. 우리 세 명은 진짜 명절도 안 썼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추석 들어서자마자 우리 건희 누나가 저기 경호원을 데리고 계산책 했잖아. 계산책 했지. 그럼 내가 또 며칠 또 뻗치기 하다가. 그 계산책 얘기 좀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제보 받아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제보 받아서 간 건데. 그 며칠 동안 다닌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딱 7일 만에. 발견했어요. 네, 그 이제 찍힌 거고. 제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관저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동네 주민들이 네. 한강진역 그쪽에서 그렇죠. 한강진역이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이용하면서 네, 네. 초신님이나 우리 그 집회하시는 분들한테 뭐 제보들 좀 줘요. 그래서 난 그 김건희가 한남동에 있는 뭐 한방 치킨 집에 나 거기 갔잖아 얼마 전에. 아 그래요? 또 안진구 소장님하고 그 아니, 가가지고 어. 사장님 또 내 팬이더라고요. 아 진짜? 어 그 한방통닭집 어. 사장님이 네, 네. 내 팬이 같은 임시더라고요 성도. 아 그러니까 그래요? 나오더니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김건희 몇 번 왔어요. 그러니까 수십 번 왔대요. 맞죠 많이 왔죠. 네, 수십 번 왔대요. 네, 수십 많이 왔죠. 거기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그러니까 장작으로 떼가지고 장작으로 떼가지고 기름 쫙 빠져가지고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나 포장도 한 마리 왔잖아. 그게 그 자산 저기 연예인들 많이 오잖아요. 거기 줄 서서 먹어, 줄 서서. 예, 예, 줄 서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예. 김건희 씨 예. 많이 왔어. 그러니까 아, 수십 갑자기 쑥쑥 들어온대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이, 그 우리 안지구 소장님 백으로 만나게 됐어요. 아, 같이, 같이 갔죠. 그래요? 진짜 갔어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 시민 여러분. 나도 미친 것 같아. 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명수 기자님과 임세현 소장님의 방송을 보면서 왔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아, 진짜요? 서울의 소리에서도 같이 방송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500명 넘게 들어와 계시고요. 안진구 TV에도 200명 넘게 들어와 계시고. 임선 식당 TV도 100명 가까이 돌아와 계세요, 지금. 야, 서울의 소리 알라 못 믿는데도. 제가 서울의 소리에 일부러 연락을 드렸어요. 아, 예. 제가 몸이 아파갖고 몸져 누워있어요. 지금 보세요. 막 상태 막. 그리고 지금 저 걸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불의의 사고가 났어요, 제가 여러분. 네. 지각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사고가 났다. 아니면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 그런데 그래도 서울에서 연락을 했죠. 그 와중에도. 아, 예. 우리 장원호 부장님. 예. 아니, 그렇게. 안진걸 임세현 이명수가 방송을 하면 바로 들어 들어가봐 서울의 소리 지금 500명 아 그래요? 진짜 많이 들어와 우리 서울의 소리 알람도 없어가지고 많이 안 보는데 아니, 아. 초심님하고 저하고 방송하잖아 매주 예. 100명 들어와 있거든요 동점은 예. 왜 그러세요 좀 많이 좀 들어와 주세요 근데 예. 오늘 500명 아. 안진걸 200명 임세현 일단 아, 예. 역시 예. 임세현 소장님하고 이명수 소장님은 케미가 잘 맞고 맞아 잘 맞아요 와, 너무 좋았어요 예. 마치 김건희와 예. 뭐야 좀 김건희와 윤석열이 대화를 한다는 느낌도 좀 들었고 아니, 저희가 좀, 그, 여기 방송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같이 작당 모양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네. 또 11월 24일 날, 김건희 다큐 개봉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우리 이명수 기자님 작품인데, 사실상. 그 사회를 또 우리. 아, 그래요? 김건희 목소리로, 임세현 소장님 사회를 본답니다, 그냥. 아, 예.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 뭐 연습해. 심한 명수씨, 내가 지거 하면 가만 안 두고 와. 아니, 밤일 잘 생겼네. 밤일 잘 생겼어. 너 만졌지? 그 손님이 만졌지? 아니, 그거는, 아니, 내가 손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이게 어. 바닥에 있어봐. 너 있는데 쭉 와가지고,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아, 근데 나는 손금에서 밤일 잘하게 생겼나가 나오는 건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재밌는 언니야. 예. 아. 만약에 김건희 씨가 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않고 예. 이렇게 악연으로 만나지 않고 예. 어떤 사적으로 만났으면 나 왠지 친해졌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나랑 예, 그럼요. 비슷하잖아요. 예, 예. 나랑도 마찬가지. 그렇지 맞잖아. 예, 나고 맞지. 그러니까 케미 맞잖아.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 뭐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도 안 좋아해. 그렇지. 많이 배우고. 건희는 난 좀. 좀 옛날에 좀 놀고 그렇지 그렇지 좀 날라리 같은 애들 좀 좋아 그래서 나경원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한동훈 안 좋아하나? 나경원 부부 한동훈을 안 좋아해 한동훈 부부를 아~ 너무 잘났거든 그러니 또 잘난 척하고 잘났는데 잘난 척하면 더 재수가 없잖아요 내가 7시간 그 건인과 통화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막 자기네 쪽으로 넘어와라 막 하면서 1억 준다며 아니 그 1억도 있었지만 먼 얘기 학력 얘기 할 때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눈이 나 고졸밖에 안 되는데, 아우, 잘 됐네. 나는 그, 우리나라가 존 먹는 새끼들이 그 대학교 나온 애들. 막 그런 애들. 특히 서울대 나온 애들. 그런 애들 막 되게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명수 씨 같은 아주 고졸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맞잖아. 그렇지. 열심히 우리는 뭐, 배운 애들이 나라를 좀 먹인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남편 얘기하는 거 같은데? 맞잖아. 서울도 없다 하는데 그렇게 하잖아. 치가 뭔데? 그렇죠. 무식한 놈이. 맞아요. 네. 이건 실하잖아, 실하. 대놓고 그렇죠. 무시하지. 네. 네. 근데 내가 봐도 김건희 씨가 윤석열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냥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사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자기가 대권 잡으려고 좀 사는 거죠. 부부가 한 10여 년 살면 그렇게 막 애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네. 진짜 지금 약간 귀찮은 물건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예, 네. 나는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뭐 애정 관계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어디서 느꼈냐면 내가 이제 김건희하고 통화하면서
나는 시집 와서 우리 남편한테 밥 한 번 해준 적 없다. 어,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자랑으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아니, 어쨌든, 뭐, 결혼을 하게 되면, 남녀 간에 결혼을 하면, 중매로 만나든, 연애 결혼을 하든, 하면, 그래도 음식을 잘하든 못하든, 밥은 아주 그러잖아요. 아니, 뭐, 반반이라도 하죠. 어, 그렇죠. 네. 근데, 여자가 하라는 법은 아니죠. 그거를 안 한 게 너무 자랑스러워 하는 거. 근데 내 같은 시골 출신이고, 그런 거 다, 드는 순간, 진짜 막,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지? 그게 자랑으로 나한테 얘기해? 그러나 이제 실망감 내가 많이 느꼈죠. 그래서 한간에 진짜 윤석열 퐁퐁남 설이 있었어요. 예? 퐁퐁남 설. 아, 그래? 뭔, 뭐, 퐁퐁남 뭔가요? 퐁퐁남 모르세요? 퐁퐁남? 아. 그 약간 비하하는. 아. 퐁퐁을 맨날 설거지 난다? 그게 안 좋은 저도, 거죠. 그런 얘기. 아니, 저도 퐁퐁남인데 설거지는 제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네. 하여튼. 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바로 잡을게.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록에 저기 배 나왔지 방구만 뽕뽕 끼지 뭐 잠만 자지 술만 먹지 이런 말이 이명수 배 나오고 술 먹고 살겠어 그거 없어요. 그게 이명수 기자 녹취록은 없어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그렇게 인용을 하더라고. 그렇죠. 그게 없고 그건 김건희 누군가한테 한 소리가 와전된 건데 그때는 김건희 설마 그런 말 했을까 하는 생각 들었는데 이번에 명태균 우리 명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명수 기자님하고 인생사랑 친하게 지내시고 저하고도 친하게 지내요. 곧 만나요. 저희들이 도와드릴 겸 저희 변호사들 많아요. 저희 민생경영원에서 무료로 변론해드릴 거예요. 그만해. 우리 명 박사님 무료 변론 하기로 했어. 그만해. 이따 내가 통화할 테니까 아직 그만해. 돈 없어. 돈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무료 변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네. 변호사 지금 진심이라니까요. 변호사 우리 뭐 책임지려고. 네. 네. 변호사. 어제 뭐 연락 변호사. 아니 두 분이 연락을 해주세요. 아니, 제가 연락을 변호사는 민생경영연구소에서 무료로 공익 제보자 내부 제보자시니까 네,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제 어쩔 불법에 윤석열 김건희 연루됐는데 예. 최대한 정상창작 받아서 그렇죠. 최소한의 처벌만 받게 해주고 그게 살 길이잖아요. 예, 그래, 그리고 공익제보 내부제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켜드리겠습니다. 두 분이랑 같이 네. 기자회견하고 네. 뒤에서 변호사들 제가 10명 정도 앉혀드릴게요. 변호인단 10명. 명 박사님, 명 박사님 공익변호인단 여러분 10명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태균이 형, 말았지. 우리 소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아, 그럼요. 저는 명박사님 되게 좋아해요. 명박사님, 네. 우리 그 한우 먹으러 가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네. 방송에서 임승장은 저는 명박사님을 비난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분이 그동안은 뭔가 아무튼 이상하게 뭐가 연루가 되어 계시는데 굉장히 능력있고 치밀한 사람이다. 그리고 놀라운 사람이다. 근데 공익제보 내부제보자의 성격이 지금 동시에 있거든요. 네. 비리에 연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걸 폭로하는 순간 사는 거거든요. 이분은. 그렇죠. 네. 그리고 면제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근데 그 명태균 길었어. 박사님하고 김건희 씨 카톡 보면 네. 진짜 그런 말 평소에 했겠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지가 뭔데 무식쟁이야 이런 거 말한 거 보니까. 그 여의도에서 이제 떠도는 얘기로는 그 윤석열, 그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를 때 저거 그거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거. 아니 저거, 맞잖아요. 그거. 지가 그러는데 지가라는 말을 하는데. 지가 뭔데. 그렇죠. 네. 아니 외간 남자한테 남편을 지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식쟁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평소에는 아마 야야 너 니 지. 그러니까 저거, 그나마 이거. 오빠라는 표현은 되게 잘 대해준 거였어 보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막 네. 오빠가 대통령 자격이나 돼? 막 이렇게 얘기했대잖아. 그렇지. 진짜. 아. 재밌는 언니야 진짜요. 아, 그러니까. 네. 네. 오, 지금 에피소드 없으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지금 임센식당 TV 시사이키에서 화수목 방송하시잖아요. 와, 오늘 어제 아침 거 네. 1천의 조회수 돌파했어요. 개인 방송. 저 혼자 네. 한 거? 네, 혼자 한 거. 아. 왜냐하면 임 소장님이 손이 그거였거든요. 박영식 신영 신인기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2천 명 돌파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한 5천 명 만 명 가야 되고 개인 방송이 1천 명이 돌파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1천 명 돌파했어요,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아, 박수. 시동익기 프로덕션에 영입이 됐다니까. 아, 진짜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해, 진짜. 연예인 퀵사예요. 우리 이명수 기자 좀 네. 얘기 좀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중간중간 하고 예, 예. 다시 이제 두 분 이야기 하던 거. 김대남 씨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대남이 형 얘기. 대남이 형, 대남이 어디가 얘기했지? 김대남 연락했다고. 유튜브 보내줬다, 링크. 저기. 그 신용환 교수님이 민주당으로 그렇죠. 영입 인사 그래서 그걸 이제 링크에서 보냈지 유스타파 이제 링크에서 보냈지 그래서 답이 왔어요? 답변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지금 태균이 형 때문에 신경 썼는데 대남형 내가 신경 쓰면 그 뭐 이게 연락 오지. 근데 이제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대통령실에서 언제까지 해주겠냐고. 그렇죠. 맞잖아요. 이거 처벌 대상이거든. 대남형도
어떻게 정권이 끝나거나 뭐 하면 처벌 대상이야. 그럼 진짜 예. 그 공범이야, 공범돼요. 고발 사주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가 시민단체들 이용해가지고. 나 그 제가 우리 김건희 우리 디올백 방송 네. 갖고 같이 방송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고발당했잖아요. 아, 근데 예. 그게 난 거기서 사주에서 한 것 같아, 느낌이.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주에서 한 것 김건희를 비판하는 분들을 고발이 엄청나겠어요. 그렇죠. 저도 사주에서 한 저는 그 사람한테. 김상진 씨한테 상진이 네, 아. 김상진 그구 상진하고 친해요. 거기도 아마 김건희가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싹 고발해라 소리 나가는 그러니까 사람들. 대남이 네. 형하고 김상진하고도 친했어요. 또 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 그리고 김상진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대통령실 앞에 삼각지를 이제 우리 뭐 민주노총이나 우리 쪽에서 이제 행진하면 못 오게 하려고 앞에서 막아 그렇죠. 역할을 했잖아요. 막힌 역할을 하잖아요. 네, 막힌 역할을 했잖아요. 고발하고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모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항상 용산에 가면 삼각지역에서 이놈들이 집회를 딱 해갖고 그렇죠. 행진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 역할을 네.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김대남 형하고 분명히 김상진하고 소통했고 그 집회 그 삼각지에서 집회 참가한 사람들 그 유튜버들 해서 이제 삼각지 근처에서 30명 밥 먹이고 그거 다 하긴 나한테 제보 다 들어온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렇죠. 그런 짓만 하고도 극우 유튜버 밥 사 먹이고 그다음에 고발 사주 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도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러고 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정이 파탄 나는 극우 유튜브 중에 일부는 불러서 술을 먹이고 잘한다 잔다 막 선동하고 그렇죠. 네. 그럼 극우 유튜브도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잘하는 거로 착각하는 그래서 지지율 지금 오늘 문화일보에서 17% 아, 그래요? 네. 갤럽 19%, 문화일보 17%.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이제 내려오세요. 끝났어. 내려와. 야, 내려와! 깜짝이야, 씨. 오죽하면 임신수염, 임신수염 책이 다음 주에 나왔는데 책 제목이 퇴진하라! 책 제목이 퇴진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책이에요. 아, 그래요? 퇴진하라! 윤석열과 김건희 지금 퇴진하라. 나오기 딱 좋지 않아요? 소장님, 책 썼어요? 네. 네. 다음 주 같이 썼어요. 우리. 아니, 뭐 출마한 것도 아니고 원래. 출마처는 책은 저거 임생 식당으로 오세요. 이제 임생 소장님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 예. 임생 작가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작가님요. 최고수 임 배우라고 하십시오. 아, 퍼스트 레이디에 출연합니다. 퍼스트 레이디에도 나오고 이제 임 배우님, 임 작가님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에 저랑 내년에 또 봄에 예. 또 세 번째 책도 나와요. 아 그래요? 임생 경제 꿀팁. 아 예. 비방출 해가지고 예. 그것도 지금 둘이 쓰고 있어요. 네. 아 임 작가님 영광입니다. 임 작가님 영광입니다. 임 작가님이 임 작가님 근데 취재 욕심도 많아요. 맞아요. 명태국 박사님 연락 하잖아요.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작가님 그리고 이제 네. 유명해져갖고 저도 네. 저는 잘 안 만나죠 이제 네. 주로 뭐 명박사님 일단 좀 얘기 좀 듣자 네. 혼자 말 좀 하자 네. 좀 있으면 또 장인수 기자님 봉지욱 기자님 또 임세수에 만나러 온대요 아, 야, 그래요? 완전히 저는 완전 찬밥이에요 이제 아, 예. 예, 지금 가만히겠습니다 임 작가님 리드 하시죠 아니 그래서 우리 근데 몇 개 만들려는 프로젝트가 잘 안 된 게 몇 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해권 있고 예, 네, 그렇죠 병원권 있고 병원권도 마무리 져야 돼 병원권 내가 진짜 할 거야 아 근데 내가 그 원장님 만나면 나 알아보고 오케이, 오케이. 뭐 처방 이상한 거 해줄 수도 있잖아. 나도 알아보고. 아 소장님 그냥 김건희 다. 아들가 후배를 시키든가 누구를 빨리 이거 마무리 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예, 예. 병원권은 네,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예, 여러분 예. 모르는 게 병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특특경 나옵니까? 같이 아니,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 저기 옛 과거잖아요. 예. 근데 해야 되겠다. 아, 해야 물었기 때문에 그렇지. 해야 된다. 마무리 그렇지, 줘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예. 우리 임 작가님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폭로에 선봉이 계셨던 분인데 시사인 제목이 얘기 나더라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어떻게 됐지? 제목이 그거예요, 기사 제목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제일 큰 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잠깐 또 잊어먹은 거야. 하도 나쁜 짓이 많이 터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김건희 씨 통화 많이 하고 막 보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돈 욕심이 많아, 진짜? 왜 이렇게 막 지금 주가 조작해서 돈 벌고. 그렇죠. 돈 욕심 그렇게 많아? 왜 그래? 저는 어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김건희가 최 씨 집안, 네. 최은순의 피를 받았고 아버지, 김 씨, 양평의 공무원 피를 두 그릇을 받았는데 네. 최은순의 돈 욕심 진짜 놀부거든. 네. 남 그 저기 같이 그 정대대선생하고 정대대선생 사건도 있지만 네. 다른 사업한 사람들 전부 파탄시키고 본인은 돈 벌고 네. 본인은 돈 벌고 그렇죠. 그의 돈 욕심 많은 엄마의 피에다가 아버지는 그래도 그 양평구청 저기 공무원이었잖아요. 공무원 살림과 공무원이셨다고. 네. 네. 그 두 개가 합쳤는데 네. 그래도 엄마 피가 더 많은 거야. 아. 그리고 아버지 공무원들 그래도 좀 불쌍한 사람 있으면 막 퍼주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집안은 좀 좋아요. 그 아버지 집안은
네, 그래서 친가 쪽이. 네, 친가 아버지 쪽은 네.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퍼주는 거, 이 퍼주고 그러는 거는 아버지 피죠. 그리고 남 돈 이게 뜯어내는 거, 주가 조작하고 어.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엄마 피. 엄마 피. 아. 같이 전순하고 엄마하고 똑같이 하는 거지 뭐. 아. 그리고 주위에 건희 누나 주위에 보세요, 다 주가 조작하는 고노수. 네? 이정호, 이정호, 진주 패밀리 있잖아요. 흑진주 패밀리. 네. 그러니까요. PP 패밀리. 그런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잔고 조작한 김혜성이. 그렇죠. 그 김혜성. 친구. 김혜성. 그러니까 어. 그래서 잔고 조작의 그 공범이 있어요. 안 선생님 있네. 안모 선생님인데 제가 네. 이제 그분 선생님이라 모시는데 그분이 왜냐면 양심선 했으니까 법원에 의견서를 냈거든요. 뭐라 냈냐면 잔고 조작은 머리는 최우수를 낳았지만 실제 실행한 주범은 김건이다. 김혜성이를 데리고 와서 내장 350억 있는 거로 신한 저축은 행 걸 그렇게 했잖아. 그건 김건희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했다는 거야. 근데 진짜 간도 커.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실행을 그러니까 하지? 대단한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여러모로. 그래놓고는 수사도 안 먹지도 않았고 제가 우리 민생님 그 고발해놨어요. 장고 조작 주범은 김건희다. 네. 그래서 용산경찰서 지금 갖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언제든지 칠 거야. 아마 좀 있으면 칠 것 같아요. 이제 한 자릿수 가면 칩니다. 네. 지지율 한 자릿수 가면은 이제 수사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될 거예요. 보통 이제 공무원 사회들이 약간 그래. 되게 눈치 많이 그렇죠. 봐요. 여론 그렇죠. 눈치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윤석열 이렇게 누르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17일 나오고 다음 주면 분명 한 자릿수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헬게이트가 열릴 거예요. 난 그래. 소장님, 나 열심히 했어. 너무 알지. 아, 조용히. 알죠. 소장님, 알지. 밤에 전화하고 이랬잖아. 명태균권 없어도 또 다른 거 있어. 많지. 그러니까 어? 아까 두 분이 그랬잖아. 나라 구한 이명수라고. 아, 저는 나라 살린 이명수. 나라 구한 이명수. 나라 살린 이명수. 서울의 소리 지금 530명. 아, 그래요? 계속 쭉쭉 올라가. 여러분 서울의 소리 한 달에 만 원. 가급적이면 네. 정기회원을 가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민생경제연구소 100만 원 또 보냈어요. 서울의 소리로. 아. 틈만 보내요 저는. 아, 민생경제 계좌에 우린 잔고가 없어요. 네. 이리 임세훈선 급여도 못 주는 제가 악덕 체불 업자인데. 네. 근데 돈이 딱 들어 100만 원쯤 되잖아. 그러면 저는 네. 민생 서울에서 보내드려요. 네. 너무 했으니까. 아, 나 근데 아까 아니 소장님, 소장님 내가 이제 창원 마산에 한 2주 정도 있었잖아요. 우리 서울에서 찾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 서울에서 아, 대놓고 서울에서 써 있어? 아니 써지지 않는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몰라도 되게 오래된 차잖아. 그러니까 야 대 서울의 소리가 이런 차 끌고 다니면 되겠어? 몇 년 된 거야 이거? 딱 보면 연식이 네, 10년 그렇지. 미만이거든. 그래가지고 야 저기 했죠.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내 조신님한테 부탁하거든. 조신님 우리 찾아와서 나 좀 따로 들을 수 없냐. 아, 너무 장거리 5시간 너무 힘들어. 아니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 좀 차가 필요하지. 네. 저희 안진걸 TV와 인생식당 TV 그리고 오늘 인사이트 TV 등이 연합해서 서울의 소리에 차를 한 대 기부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아니 그 농담으로 얘기한 거야. 얼마면 되겠니? 안소영이 자동차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왜 자동차 전문가입니까? 자동차 전문가신데. 요즘 갑자기 자동차 전문가. 얼마쯤 한 천만 원 아니지 한 5천만 원 해야죠. 그건 좀 괜찮은 거 살려면 4천 정도. 3, 4천. 그래. 오케이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네. 아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아 괜히. 그래서 김대남 씨 넘어온대요? 대남이 형 또 제가 이제 태균이 형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데 대남이 형 또 제가 한번 하면 네. 제 전화 기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와서 분위기. 다 볼 거 아니에요. 보죠. 상황 보죠. 그러면 또 지지율 떨어지고. 네, 그러면 대통령실 언제까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아예 여기 의리 없어. 안 지켜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안 지켜줘. 네. 의리 없어.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그 명박사에 만난 얘기까지 했으니까. 네. 이제 그럼 보도할 예정인가요, 혹시? 좀 시간이 필요하죠. 조금 더 그렇죠. 아 근데 추가로 취재하시고. 지금은 명태균보다 더 큰 이슈는 없는 거야. 네. 맞죠. 그렇죠. 명태균 거는 우리도 이제 제가 이제 방송 나가지고 김대남 하고 나가지고 이제 다른 거 준비한 거 있다 해서 뭐 다스베이다 출연해서 얘기했는데 야, 씨 빨리 가면 안 되겠다. 명태균이 너무 세니까 네. 다른 거 다 이슈 자주 하먹으니까 어쨌든 내가 취재한 거는 이슈 되고 싶어하지. 그게 뭐 묻힐 수는 없죠. 묻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유 좀 제가 좀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고 이제. 주에 또 하다 보면 명태균 또 나한테 온다니까. 예. 소장님 나한테 나 뭔지 알 것 같아. 오실 거예요. 나는 명 박사님 이명수 기자님 가시고요. 예. 임선상 같이 세 분이 기자긴 하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뒤에 변호사 10명 배석 시켜서 그러니까. 명 박사님 공익 제보 공동 변호인다. 예.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비리 연루된 부분들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정상 참여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지켜주실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이야기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네.
도대체 인간 이명수는 누굽니까? 오늘 어떻게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 모두 합치고 보다 특종을 김대남 특종 아니 어떻게 친해져 특종, 갑자기 김건희 특종 그래서 처음에 이명수 기자를 무시했던 제 레거시 기자들이 있거든요 나한테 갖고 뭐 걔가 기자냐 뭐 소래소래 언론사냐 했던 사람들 나한테 요즘 뭐라 하는지 알아요? 소래소래 이명수 기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뭐 존경하게 되었다 특히 김대남 녹취록에 대해서는 아니 그 계산책도 있잖아요 계산책 계산책이 뭐죠? 아, 계산책. 예, 계산책. 네. 심야, 동네 돌아다니고. 그래서 뭐, 한남동 한방통닭집도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임생수와 제가 직접 취재를 갔습니다. 13번 왔다고 소문했는데, 어떻게, 그보다 더 왔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엄청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죠. 네, 너무 이제 막, 김건희 많이 오니까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사람들이 막 물어보니까, 기자들한테. 네. 아. 그 한방통닭집. 어떻게 그런 취재를 하세요, 도대체? 인간 이명수는 누굽니까, 도대체? 소장님, 나는, 예, 우리가, 매번 그 언론 환경이 조중동에 우리가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당하고 맨날 당하고 당하고.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나 친한 형들하고 형, 야 우리도 씨 우리가 지지해서 우리가 좀 리더해 보자.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씨 뭐 만날 때마다 그 얘기만 하고 그래 그러자 그러자 얘기만 하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7시간을 하게 된 거고 하게 된 거고 9위에 이제 친척 김건희가 친척이 됐고 친척 17시간이죠. 12시간. 네. 12시간이죠. 12시간 6, 7개월 동안 같이 했잖아요, 우리 김소장님이 방송 같이. 그렇죠. 알죠. 그것도 알죠. 그것도 크잖아. 그치, 그 그것도 크지. 논문이 대필이었다고. 대필이었다고 이제 거기서 나와요. 네, 남자친구 대필. 네, 거기 남자친구 심지어 국정감사에 나와서 여기 그러니까요. 아스스 그 아저씨잖아요. 네. 그 아저씨 내가 찾아보냈잖아. 남자친구도 찾아버렸어. 예. 네. 찾아버리고 이게 하는 것들을 제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윤석열이가 너무 밟아버렸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재명, 조국, 송영길, 문재인. 난 그거. 진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네. 지켜야 돼요. 문재인 형 비판한 거 좋은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네. 문재인, 이재명, 조국, 송영길 네 분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당했잖아요. 완전 네. 지금도 탈탈 털리고 돌입당하고 있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님이 뭐 검찰 네. 윤석열 임명한 것 때문에 네. 야단 맞는데 아유 난 그. 속은 거죠,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님이 속은 거지,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속은 야단, 거지. 아니, 야단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네. 서운하게 문제제기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그래도 정치검찰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일가를 탈탈 털고 죽이려는데, 그건 우리가 단호히 반대해야죠. 네. 그래서 특히 뭐 이재명 대표, 조국 장관님, 뭐 이렇게 세 명 다 생각하면서, 나를 하나게 하는 거지. 그냥 그래. 얘네 죽이고 내가 뭐 폭력을 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내가 우리 소래소래 집회가 잘 되고 막 하면 이제 집회 쪽으로 열심히 하겠지. 근데 집회는 또 나름대로 요새 뭐 그렇죠. 문화가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예, 다 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취재로 얘네들을 그렇죠. 그 민낯을 보여주자. 가장 큰 힘이죠. 그래서 그게. 열심히 제가 잠 안 자고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주로 밤에 취재하더라고요. 네. 분노와 네. 동력이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명수 기자님은 어떤 좋은 사를 만들어 가자. 소래소래 함께 그다음에 훌륭한 정치인들을 도륙내는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무속 비선 일당에 대한 분노 네. 그렇게 해서 꾹 참고 네. 비우상하면서까지 연락을 그렇지. 드렸는데 네. 이상하게 대화가 잘 됐고 네. 근데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뉴스버스 인진동 대표님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살살거리면서 전화를 잘하는지 형님! 바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동선 대표님이요? 대표님도 그런 거야. 그렇게 네. 하는 거야. 네. 너무 신기하대. 아 그래요? 김원준 공장님도 그러잖아요. 김원준 공장님 뭐라 하잖아. 이명수 기자님 없을 때, 제 이제 뉴스 공장 매주 출연하니까, 김명수 기자님 취재력 그거, 이거 탁월한 겁니다. 네. 기자들이 못 따라가요. 살살거리면서, 살살거리면서, 살갑게, 어떻게 그렇게 취재를 하냐고. 그걸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저는 이명수 기자님 원래 용산에서 계실 때, 원래 알았거든요. 소래소리 기자 이전에. 그렇죠. 무슨 집회 때 만나고, 네, 그렇죠. 용산에 화상 도박장 반대운동 하면서도 만나고, 좀 재밌는 분이시다. 나는 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 그렇죠. 네. 어떻게 그런 압도적 취재를 가지게 된 거야. 저는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딱 들었을 때, 약점이 어딘지 알았어요. 약점이, 저는, 여러분, 저는 뭐, 민주 진보 진영이긴 하지만, 얘네 약점이 유튜버들 시민단체를 이용할 거다. 걔네들 유튜브만 계속 본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임기 초에 유튜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 다 그런 거 실제로? 하면서 또 더 나아가. 나는 임기 초에 유튜버들, 지네들 방송에서 내가 윤석열 정부하고 가깝다.
대통령실에 이번에 누구누구하고 지난밤에 술 먹어가지고 오늘 어제 방송 못했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들 다 지금 그러니까요. 캐치를 하면 다 캐치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작년인가 재작년 때 윤석열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연대 예. 세브란스에서 세브란스. 예. 유튜버들이 아 저기 윤석열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기 종무 가려고 전화했는데 아 저기 아 마음만 받겠다. 그 통화했던 얘기를 또 해. 와, 그러면 윤석열하고 유튜버들하고 시민단체하고 통화한다는 소리. 친하다니까. 그 부단체. 네, 네. 그거를 내가 안 거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녹취, 어딘가 녹취도 있을 거라는. 그렇죠. 나는 들었잖아, 일부를. 어, 임소영 님도 진짜 대단해. 나는 윤석열 녹취 들었어요. 그거 유튜브하고 통화한 걸 직접 옆에서 임소영 님도 약간 살살거리면서. 그렇죠. 통화했어요. 한 번만 들려주세요. 한 거야. 목소리, 그 목소리 어떤데. 과시하려고 들려줘본 거야, 진짜. 그때 그 녹음을 했어야지, 임소영 님도. 이번에 그 명박사님, 그 운전기사님처럼. 아. 녹음을 못하고 내가 들었어. 들은 거 확실하니까. 아, 내가 두 번, 세 번 들었으니까. 야. 두 번, 세 번 들었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진영으로 이제 구글 유튜버들 우리가 이제 또 서울에서 우리가 걔네들은 우리 극자라 그러잖아요. 극자죠. 그러니까 우리 만나는 거지. 예전에 뭐 저하고 엄청 많이 싸웠지. 싸우면 또 친해지잖아. 그렇지, 맞아요. 친해져가지고 술 먹고 뭐 밥 먹고 전화통화하고 그렇게 하면 또 나한테 정보를 준다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동훈이가 지금 이게 지가 이제 좀 얘기 좀 하잖아요. 발언 좀 하고 그러잖아. 뭐 윤석열 독대도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이제 좀 지가 좀 하잖아요. 그거 내가 살려준 거야. 아니 그 총선 개입, 네. 당무 개입 한동훈 쪽에서 몰랐냐고 알았다고. 예? 저 김대남 나오기 전에 알았지, 이미. 다 알고 있었지. 근데 이명수가 딱 터뜨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한동훈이가 그때부터 그치. 기세가 올라가지고 맞잖아요. 피해자 됐잖아, 어떻게 피해자. 이렇게 말하잖아. 서울의 소리 같은 극악 그렇죠. 유도한 매체랑 손을 잡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냐. 당무감사 지시하고 용산을 향해서도 그렇죠. 이건 진상조 필요하다. 그때부터 한동훈이 좀 살아난 면이 맞죠. 그때 살아났죠. 난 또 이제 한동훈 대변인. 네, 당 뭐식 정종혁 정광재 통화하지 MBN 기자 소장님하고 옛날 토론 맞아 맞아 MBN 사람 괜찮아 사람 괜찮아 저 얼마 전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래. 우연히 지나가다 전화 딱 했지 아 이거 대면이 저기 뭐 조선일보 출연하는데 잘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이 보세요 아니 나 저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그 이기주 기자 있잖아요. 예, 이기주 기자. MBC 기자 그 신발 걷어찬 예, 예. 그 이른바 그 이기주. 그, 아니 그러니까 이기주 기자님을 그때 와서 공격한 놈이 이기정. 이기정. 지금 문고리. 문고리. 저기 김건희. 윤석열한테 그냥 가니까 뭐 그게 왜 다른 취재입니까 했던 그 기자. 예, 예. 그 이기주 기자. 예, 그 기자랑 만났어요. 만나서 잠깐 커피 마시고 있는데 정광재 씨가 정광재 오더니, 정광재 대변인이 오더니 이렇게 원래 이게 그냥 알았나 봐. 하더니 나 내절 누구랑 만나나 했더니 여기랑 만나는구나 이러고 가는 거.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 씨. 서로 그랬겠지. 아, 저 사람들 또 끼리끼리 커넥션이 끼리끼리 노네. 이랬겠지. 아니 어쨌든 한동훈은 기 살려 준 거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다. 아, 그럼요. 그전에는 끼소를 못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내가 당무계 총선계 걔네가 다 알고 있었거든. 근데 말은 발설을 말은 못하니까 김건희가 텔레그램 까버렸잖아요. 한동훈 그렇죠. 읽고 씹는 아주 싸가지 없는 애라는 걸 알리라고. 네. 그때 이미 한동훈이는 그렇죠. 지난 경선 때도 부당하게 해봤더니 또 부당하게 해봤다라고 반격을 했다니까. 근데 그래도 깨갱했지. 그렇죠. 근데 김대남 게이트 때문에 완전히 기사가 그러니까. 가지고 한동훈 씨 밥 먹기 사나. 아니 한동훈 대표님 우리 한번 초대할 테니까 우리 한번. 통화. 그렇죠. 여기서 한번 나오고 초대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도 좀 하시고 7시간 네, 정도. 네, 네. 그렇죠. 본인이 김건희급이 되려면 7시간 통화를 해야 여기 좀 나오고. 나 걸치고 가야 돼. 솔직하게. 거쳐야 떠. 김건희 씨가 뭐라 그랬어요. 아유 우리 이 기자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우리 영상에서 칭찬받았다고.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 나오면 아니야 나는 한동훈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카톡 300개 까는 거라고 보는데 그거 까면서 공익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한동훈도 한동훈하고 이준석이 윤석열 김건희 비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알죠 그 소장님 보세요 지금 이제 그 국힘당 당사에서 이제 맨날 싸우는 게 한동훈이 물러가라 네. 그 신혜식 대표가 이제 네. 그 주최해서 이게 하고 있거든요 네, 봤어요 또 그 반대쪽 있잖아요 한동훈 라인은 또 날 좋아해 얼마나 고맙겠어 그렇죠, 고맙지. 유튜버들 고맙지. 네? 나는 제보도 다 주고. 또 여기에서 또 아쉬운 거 있으면, 한동훈 관련 거 있으면, 또 나한테 주고.
서로 돕고 사는 사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서로 돕고 사는 사회. 한동훈 씨, 네. 이명수 기자한테 제보 좀 하세요. 그렇죠. 본인 입으로 터뜨리기 어렵잖아. 우리가 해줄게, 보도 크게 해줄게. 직접 그렇죠? 연락하기 어려우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렇지, 인생 소장님. 쓴 쿠션으로 해도. 인생 소장님이 살살 흐르면서 친절히 잘하는데요. 그래도 나도, 저도 공직했던 사람이니까 믿어보고 연락 주십시오. 그럼요, 청와대 네. 부대변 주시는데, 청년정책관 주시는데. 네.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정도 됐네요. 네. 서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예, 이사님이 네. 서울의 소리를 좀 도와달라라든지 뭐 이명수 네. 기자님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랑 이런 것도 좀 안내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런 얘기는 좀 제가 못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네. 서울의 소리 한 달에 네. 만 원 후원 네. 갖고 해주시고 이명수 휴먼 스토리 TV도 네. 가끔 먹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채널은 네. 나의 어떤 위기 처했을 때 필요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그게 뭐. 가끔씩 제가 또 방송하면 요리하고 그 저기 후원 계좌 해놓으면 걔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예. 그런 돈들이 보니까 돌직구가 예. 밥 먹을 수 있고 예. 장인수 기자가 밥 먹을 수 있고 기자들 저는 누구 만나면 내가 다 내. 맞아, 맞아. 네, 내가 다 내. 왜냐면 그 일반 기자들 예. 월급 뭐 200 그 최저임금 받거든요. 그 뭐 예. 인터넷 기자들 보면 많이 안 받아요. 인터넷 기자들은 거의 최저임금인데 네, 그 친구들 만나면 내가 내고. 야, 좀 들어. 그런 것도 하나 줘. 또 하나씩 주고. 네. 야, 형님, 나도 한번 특정 한번 하는 게 뭐지, 조용히 뭐. 내가 다 주고, 서로.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좀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더라고요. 네. 네. 이명수 휴먼스토리 TV 구독자 이제 48,100명인데요. 여러분 구독, 지금 서울의 소리와 임세식당TV, 안진걸TV, 인사TV 보신 분들 다 구독, 좋아요. 임세식당TV하고 이명수 휴먼스토리 TV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는 계좌는 없네. 그냥 슈퍼챗만 받는 거예요? 계좌요? 계좌는 계좌를 하나 올려놓으시죠. 아 예, 그런 건 영상을 봐야지. 아 영상에 네, 영상에는 계좌 있네요. 오 있네. 자발적으로 농협. 아 좋아요, 좋아요. 오늘 저희는 임생수가 저희는 이명수 기자님 출연료도 준비했고요, 책도 준비했고 예. 끝나고 지역경제 살리는 맛있는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예. 근데 저 창원에서 지금 저 혼자 밥 그러니까. 먹는 겁니다. 아침 아, 창원. 6시쯤에 일어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여기 어디 뭐 어디에요? 요, 모텔이에요? 아, 아닙니다. 여관? 식당이잖아요. 식당. 식당. 아, 식당. 네, 식당 가서. 아니, 창원에 숙소가 없대, 지금. 기자들 다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아, 네. 네. 아 명태님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 좀 저기, 나하고 시사인 기자하고 어떻게 마주친 거야. 아. 우리 이제 내가 모셨던 회장님 네, 만나는데. 네. 그래가지고, 아니, 좀 명태님 만나가지고, 아, 좀 만나줘요. 그러니까. 아, 지역 발전을 위해서 10일 정도는 돈을 써야지 내가 만나주지. 그 얘기하는 거야. 아, 그건 맞는 말이야. 아, 뭐 그건 매우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훌륭한 생각입니다. 이재훈 소장님도 제가 2주 출장 드릴 테니 네. 가서 펑펑 쓰고 오십시오. 네, 명태균 박사님 주변 식당을 다니면서 펑펑 쓰면서 명 박사님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네. 지역사에서 명 박사님의 인기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난 그 명 박사님 딸이 또 귀엽더라고. 5살. 그 제가 우리 딸 입던 옷 같은 것도 뭐 이딴 거 주면 좀 싫어할래. 그렇죠. 아니요, 네. 그래도 요즘은 깨끗하게 깨끗해. 브랜드도 있는 되게 거 되게 좋아해요. 오히려 저기 들고 가야겠다. 새 옷은 새 옷 증후군 있잖아요. 네. 냄새 나기도 하고 좀 네. 불편하죠. 네. 장난감이라 이런 거 네. 들고 네. 한번 가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끝나고 나면 우리 식사하러 가나요? 아, 그럼요. 지역경제 살려야죠. 아, 그렇죠. 네. 네. 저희는 한 군데만 살리진 않아요. 한 세 군데, 이따 네 봉지욱 기자도 살려요. 온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봉지욱 기자님은 장인수 기자님도. 장인수 기자님은 오늘 국회 운영이 지금 출석하신다고. 아, 그렇지. 신나고 오신다고 해서. 네. 저번에 우리 장인수 기자님 우리 안진걸 김생식당 팀 나왔고 네. 조회수만 18만? 아, 그래요? 네. 안진걸 TV 역사상 동접 최대 만 명. 그렇구나. 네, 기록하고. 네. 아, 소장님 근데. 자, 하고 싶은 얘기. 소장님은 가끔씩 좀 출연 좀 시켜주세요. 아, 그럼요. 아니, 자주 와요. 우리 자주. 나 근데 나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한 달 한 번씩 갑시다. 네. 셋이.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나는 소장님이 그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야. 신기하다 또. 나는 그래서 그러다 거리에서 땡땡을 구릅니다. 보세요 지금 막 아유 나 지금 온몸이야. 봐봐 이거 봐봐 지금 피투성이 냅다니까 제가 여러분. 아니 뭘 그 존이 뭘 또 대단한 일 하다 불렀다고 또 그걸 자랑처럼 늦었다고 보여줘. 늦었다고 이제 저기 오해하실까봐 사고가 있었다. 네. 아니 하고 싶은데 이거 계속 물어보세요. 시청 여러분들 하여튼간 가끔씩 여기 안진호 소장님 임정 소장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소장님 그리고 나 다른 데
출연 요구 많이 오는데 소장님 건데 내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 재밌어. 그렇지, 그리고 임세 소장님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그거는 좀... 케미가 너무 잘 맞아. 그리고 네. 전생의 남친 여친. 소리야. 그건 아니고 전생에. 아니 나는 두 분 상황이 처음부터 너무 잘 맞더라고. 아, 네. 온우이 네, 같죠. 약간 오누이. 부럽기도 하고. 온우이 네. 같죠. 질투도 네. 생기고 그런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예, 네, 아무쪼록 하여튼간 내일 또 뭐 민주당에서 또 집회하는 거 집회 집회 있더라고요. 2시에. 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몇 달 전부터 익산에서 2시 반에 북콘서트가 있어 가는데 이번 집회만 제가 못 가고 다음 집회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북콘서트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집회 갈 사람 다 집회 가라 그랬어요. 저는요. 아. 집회 가라. 근데 집회 못 가는 경우 있잖아요. 익산이니까 그렇죠. 익산이 전북이니까 차비 걱정도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그럼 오시라. 그랬더니 아. 200명 정도 벌써 신청을 했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익산에서도 예. 그러나 여러분 저희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하라 규탄 그 북콘서트를 규탄 북콘서트로 하겠습니다. 내년 또 임승현 소장님이 퇴진하라는 책도 썼기 때문에 그 책 소개도 내일 하면서 예, 예. 진짜 마무리 말씀 두 분이 마무리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아무쪼록 예, 그 저 신경 많이 써서 고맙고 내가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 이거 명태훈 이 사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취재했던 것들 사소한 것까지도 시리즈로? 옛날 과거까지도 내가 나는 당선되고 나서는 내가 솔직히 과거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 과거까지도 다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기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명수 기자님 굉장히 그러니까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안 보일 때 뭐 하냐 항상 취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취재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완성될 때까지 이걸 약간 숙성하고 있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돕고 앞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는데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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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임세 식당 TV 100여 명, 안진걸 TV 100여 명, 소리 530명까지. 아 예. 와 이거 요 정도면 저희가 지금 이 저녁에 뭐 박시영 TV도 하고. 대형 유튜브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지금 선전한 거예요. 다 우리 애청자님 덕분이고요. 예. 저희들이 수익도 정지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또 민주 기업가 선생님들이 퓨얼 팬티라고 몸에 굉장히 좋답니다. 남성들한테. 우리 이명수 기자님한테 다 드릴 거예요. 팬티 남성 예. 팬티가 한 것 같아요. 105죠? 105쯤 예. 하셔야죠. 예. 예. 아주 그냥 건강하고 뭐 소문이 하면 뭐 정력이 얘도 도움이 된다는 점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좋은 팬티인데 광고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이명수 님께 하나 증정하도록 했습니다.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출연료도 예. 현금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 네, 마시고요. 팬티, 자, 팬티를 선물해 주겠습니다. 임성 소장님도 아저씨. 아 이걸 왜 나한테 줘? 이거 안 됐어. 남편 나고 이게 같이. 남편 건강 챙겨야지. 네. 네. 남편 속옷은 누가 챙겨요? 아유, 다 본인이 알아서 챙기는 거. 아 그런가요? 예예 예. 네, 그래서 이명수 기자님이 다음에 또 나오실 때 그 팬티의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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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안진권 수장이 오늘 첫 광고거든요. 저희가 오늘 예, 이 팬티가 아유. 그래서 안 수장님도 아, 첫 광고인데 제가 너무 막 기겁했네요. 되실 아, 수 있죠. 네. 쑥스럽죠. 안 수장님 다음 주에 쾌적한 불량 팬티, 네. 예, 퓨얼 분리가 돼 있어 팬티. 예. FUEL 예. 밑에 이제 그 뭐. 저희가 인터넷 링크랑 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예. 문의 주시면 될 듯 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정말 아임구 사장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광고도 많이 하고. 네. 심지어 거기에 나오더라. 베테랑 영화에 아임굿이 나오더라고요. 베테랑2에. 아임굿, 저기 숙체 소재. 그것도 많이 사주시고. 자, 임선생님 마무리 멘트 해주십시오. 네. 인생 식당 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하수목. 시동인기 생방송 진짜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네, 오랜만에 또 금요일 방송을 했고요. 아까 오후 2시에 제가 이제 땜빵으로 김남국 의원 전 의원 땜빵으로 CBS에서는 2시에 지지율 대책회의라는 유튜브에 갔는데 장혜찬이 나오더라고요. 네. 박살 냈죠? 나 소개시켜줘 장혜찬. 박살 내셨죠? 아니 뭐 말해 뭐 합니까? 근데 이미 기가 팍 죽었어. 아 그래요? 기가 팍 죽어서 자기 빨리 뛰쳐나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방송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까 했는데 벌써 조회수 6천 명이고. 12에서 지금도 이제 아, 그 돌리나 보다. 그러잖아요. 네, 네. 돌리나 보다. 와, 거기만 590명 보고 있네. 네. 김광일, 이기인, 임세은, 장혜찬. 이기인은 개혁신당 갔고. 개혁신당. 김광일은 CBS 네. 개혁성향 기자고, 그쵸? 장혜찬 완전히 그렇죠. 19% 지지율 19%. 아, 근데 그렇게 막 미친 실드를 안 치더라고요. 이제 네. 본인도 살 길 찾나 네, 보죠. 미친 실드를 안 치고 그래도 약간 합리적인 방향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걔하고 안 맞는 건데. 그래서 박살을 냈어 안 냈어.
방송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네. 박살 냈겠지. 방송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아이, 다 동생들인데 뭐. 또 사, 나이로 재요. 역시 우리. 네, 하여튼 그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요. 네, 오늘 또 이명수 기자랑 저녁에 또 저희가 작당 모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고맙습니다. 서울의 소리, 인생식당 TV, 안녕 TV 구독, 좋아요.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